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의 강수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엄청 맑은데요. 봄입니다, 봄. 오늘은 제가 할 일들이 좀 밀어놨던 일들이 있어서 집에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촬영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라늄은 지금 제 안방 창가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저희 집은 서양이라서 해가 낮 12시 정도 돼서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햇볕이 없는 상태에서 제라늄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이렇게 두니까 아침에 창 커튼을 딱 열면 너무 귀여운 얘네들이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야외가 없어서 이렇게 창가 쪽에다가 기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래하는 거예요? 비비 누나 한번 해볼까요? 비비 누나! 비비 누나! 비비 누나! 알았어, 말랑아, 이제 그만해. 아이고, 아이고, 말랑이 쉬어요. 말랑아, 이제 일하러 갈게. 쉬어, 이제. 엎드려. 네, 이곳은 저희 집 세탁실 겸 아주 작은 베란다예요. 부엌에 딸려 있는. 그래도 이런 게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크라는 이 소스로 계란을 주로 많이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일 중에 하나가 이 오크에다가 계란을 좀 넣어서 7시간 정도 홍삼 숙성으로 해놓으면 7시간 만에 되거든요. 근데 7시간 넘게 놔둬도 괜찮죠. 주무시기 전에 딱 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꺼내면 가장 좋은데요. 뭐 지금은 오전인데 지금 해서 저녁에부터 꺼내서 먹어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자주 오크에다가 계란을 구워 먹는 편입니다. 이렇게 솥이 있고 거기다가 물을 좀 넣었죠. 정수기에서 가져온 물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란을 오늘 15알만 하겠습니다. 여기 제법 많이 들어가요. 저 30개까지도 넣어본 적 있거든요. 이렇게 오크에다 구운 계란은 실온에서 그냥 한 보름 정도도 상하지가 않아서 저희는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계란후라이나 또 삶아서 먹는 것도 좋은데요. 오래 두고 먹을 수도 있고 또 맛도 더 좋고 갈색으로 딱 변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15개를 넣고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은 부엌에다 안 넣고요. 부엌에다 넣으면 꺼내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베란다 한쪽에다가 넣고 압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뉴는 원액, 한약, 약차, 약죽, 보양밥, 보양탕, 다양하게 있죠. 보양찜, 홍삼 숙성. 아, 홍삼 숙성 7시간 후 완료예요. 저절로 딱 끝나니까. 홍삼 숙성을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7시간 동안 놔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실 거고 보온밥통에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오크를 구입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베란다에 들어오는 이 햇볕이 오전에는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쪽이 해가 오전에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셰어 커튼을 해서 다른 집과는 좀잘안 보이게 하면서 밖이 아주 이렇게 쳐도 잘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베란다를 좀 블라인드가 아닌 커튼으로 했어요. 얇은 커튼으로. 야, 벚꽃이 다 졌네요. 여기 약간의 화초가 또 있죠? 여기도 이제 해좀 들어오게 해야겠다. 아침에는 많이 들어왔지만, 자, 이렇게 해서 좀
저는 이 푸르른 게 집에 있어야지 너무 좋아요. 마음의 안정도 되고, 눈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때 예전에 보여드렸던 거 맞나요? 네, 이렇게. 바깥이 진짜 잘 보이죠? 이 정도로 해야 볕이 들어오니까요. 부엌에서 쓴 세제를 다 써가지고 어제 제가 씻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좀 옮겨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보통 사용하시는 그런 건데 저한 살님 거 이번에 샀어요. 여기다가 이제 덜어서 여기 유리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사용하시면 더 좋죠. 손이 떨린다. 한살림에서 식초 감귤? 네, 그 세제인데요. 이건 과일도 닦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베이킹소다로 과일을 닦으니까. 와, 한 가득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설거지하면서 쓸게요. 물사랑 감귤 식초 주방 세제 이렇게 써 있고, 아이고 이거를 꽉 잡고 눌러야 돼, 이 밑에가. 오랫동안 사용하겠죠? 이제 설거지해야 돼요. 오늘 아침 먹은 거. 설거지가 많이 남아있어서 설거지하고 또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설거지 쌓인 거 보이시죠? 미뤄오던 화장대 정리를 했어요, 지금. 제 화장대는 아주 작습니다. 한 1m 정도 가로가 폭도 좀 작은데요. 제가 사용하는 기초 제품들이 있죠. 헤어, 또 선물받은 향수, 기초, 뭐 호호바 오일도 있고, 파우더, 아이크림, 비비크림, 선크림까지 이렇게 주로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뭐 헤어핀 같은 거, 립밤, 고무줄, 샤워를 갈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작은 꽃병은 피비아나가 아가 때 만들었던 그런 꽃병인데요. 여기 비비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비비아나.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네, 금요일날 라이브 방송 때 사용했던 것을 화장대에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샘플들 좀 받아오면 조금씩 써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조금 화장품 바꾸기가 어려워요. 약간 좀 제가 예민해요.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하고 또 뭔가 바꾸면 바로바로 트러블이 자주 나는 네, 그런 편이라서. 그래도 조금씩 제가 사용하는 것들과 조금씩 섞어가면서 토너는 내걸 발랐으면 로션은 샘플을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아, 꽃이 많이 시들고 있군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선영 씨가 불타는 청춘의 선영 씨가 저한테 선물해준 화장품 파우치죠. 네, 우리 촬영할 때나 이럴 때이 안에 뭐 아이라이너부터 해서 저의 모든 화장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방송이나 또뭐 스케줄이 있을 때 여기 앉아가지고 화장을 거의 10분 만에 다 한답니다. 별거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완전 다르죠? 오늘은 화장도 못하고 해서 이렇게 얼굴을 아직 못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정도의, 네, 화장대이겠습니다. 어머, 제 모습이 좀 나오려고 해서 민망하네요. 화장대 위에 유리 같은 게 없어서 패브릭으로 이렇게 깔고, 또 저거를 빨면 되니까 수시로. 네, 그래서 오늘 화장대 정리가 다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
기분이 참 좋잖아요. 아, 이제 또 옆에 뭐 비타민제 이런 거부터 해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안방에 달려있는 작은 공간을 네, 정리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간 되실 때마다 화장대도 정리하시고, 화장대가 먼지가 엄청나게 끼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동안 밀려왔던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밀렸던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발가락이 엄마 고무 장갑인 줄 알았죠? 예전에 무좀 있는 아저씨들이 신던 양말인데 우리 아빠는 이거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친정 아빠가 김국주 씨 양말은 엄청 두껍고 구멍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오래돼서 미국에 계실 때부터 신었던 것 같은데 구멍이 났으니 조금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몇달 동안 그걸 여기다 넣어놓고 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밀렸던 일 중에 하나 하려고 오늘은 그런 날로 잡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주 작아요, 구멍들이. 꿰매고 있고요. 예전에는 엄마가 우리 양말들 많이 꿰매줘서 우리가 그걸 신고 다녔었는데 그런 추억도 생각나는 그런 낮이네요. 낮. 지금 1시 25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아마 점심 식사하시고 또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집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루미가 바깥에서 짖고 있나요? 어쨌든 이 하루하루 또 1분 1분이 모여서 나의 내일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니까 하루를 너무 허틀게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아이 또 힘들고 그러신 분들은 하루 종일 쉬는 그런 쉼의 날도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의 낭독을 끝으로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밤 9시에 라이브에서 만나뵐 거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네, 그렇게 보내시기 바라요. 저는 이거 마무리하고 청소하고 또 운동? 네, 산책도 잠깐 다녀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신을 찾기 위해 초콜릿과 음료수 6병을 배낭에 챙겨 여행길에 나섰다. 사거리를 3개쯤 지났을 때 소년은 늙은 할머니를 만났다. 소년은 음료수를 마시려다 말고 할머니에게 초콜릿을 드렸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할머니에게 음료수도 드리자 할머니는 또 미소를 지으셨다. 그들은 그날 오후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미소 지으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소년은 집으로 돌아갔다.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물었다. 오늘 무엇을 했길래 그렇게 행복하니? 엄마, 오늘 전 신을 만나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도 아세요? 신은 내가 여태껏 본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분이셨어요. 그러는 동안 할머니 역시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놀라서 물었다.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세요? 난 오늘 공원에서 신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너도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더구나.